어허, 참으로 무례하구나. 밤이 어느 한정이라고. 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옷깃을 잡아. 나는 누구랬지? 기억 손실이 아니라 어디가 모자란 거 아니야? 뭐라? 어허, 어디 더러운 손을 감.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거 사들인겨? 형님을 만났다질 않아. 혹시 손도장 찍으란 거 아니야? 맞다. 네가 빌린 돈이 자그마치 30냥이야. 우리 집보다 더 큰 종아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란 말이야. 이런 무도한 자를 봐. 내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. 새 집을 샀을 것을. 어머리? 두 번 다시 가지 않을 것이다.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. 그것이 무엇이냐? 프랑스 그림이요. 어젯밤에 내게 먹인 것도 이것이니? 응? 응? 그 신도 보자야지, 옛날. 아니 된다. 이 신만은 절대 아니 된다. 어허. 밤사이 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? 저고리도 바뀌었지. 잘 드셨어? 매우 불량한 맛이야. 아까 그 사내는 이렇게 하니 보내줬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것이? 시원한 배숙 한 사발 내오네. 배숙이 뭔디? 배숙은 몰라? 배숙은 그 뭘까? 밤만 봐도 기억 소실 아닌 것 같아. 그냥 팔뿐인 것 같아. 나더러 똥통에 빠진 가락지를 찾아다. 아니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. 그럼 저는 직접 찾으면 되겠구나. 안 찾고 그냥 왔다고? 어허. 주워 먹으려던 것이 아니다. 어허. 발바닥이 닳도록 이래도 모자라판이라고. 발바닥이 닳고 싶지 않아. 따라여봐. 일로 와. 밥 앵겨 보더라고. 응? 응? 일로 와. 밥 앵겨 보더라고. 응? 어떡해. 어허, 불편하구나. 안아도 된다 허락한 적이 없네. 으은 내가 원한 답이 아니다. 붕어분들도 할 줄 아는겨? 붕어가 뭐라고 못할 것도 없지. 홍심 기다려야겠다.